네, 안녕하세요. 비영 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. 오늘은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. 지금 비영 갤러리는 프린트월 비움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프린트월 비움은 사진, 프린트, 그리고 영상으로 전시하는 기획입니다. 그리고 전시 중인 20명의 작가님들 중에서 한 명은 초대전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. 초대 작가 선정은 전시가 마치고 나서 선정될 것입니다. 내년도에는 2월경에 프린트월 비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이 전시는 전시의 문턱을 많이 낮춘다는 의미도 있고요. 다양한 작가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. 그리고 프린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멀리 계셔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유념하시고요. 네, 내년도 전시에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갤러리 오픈에 대해서 뭐 문의도 오시고 뭐 하시는 분들과도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많은데요. 저도 처음 갤러리를 열 때는 단순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했던 것이고요. 보통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대부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속하지 못하고 1년도 안 돼서 문 닫는 것도 많고요. 예, 제 가까운 데서도 문 닫는 경우를 보았습니다. 처음 갤러리 시작할 때는 아, 저 전시 나도 해보고 싶다, 열어보고 싶다. 또는 저 작가를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전시도 많이 보러 다니고 작가도 알아보고 또 교류하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. 지금은 5년 넘게 지나니까 이제 2018년 6월 30일 개관이니까 이제 6월 달 5주년 지나고 7, 8월 됐습니다. 5년 좀 넘으니까 전시를 열어보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저것과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,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단조로운 배열보다는 이벤트나 아니면 관심을 끌만한 부분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. 만약 이제 갤러리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당연히 뭐 저가 처음 경험했던 것처럼 저 전시를 해보고 싶다라든가 저 작가와 교류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는 아니겠지만 네, 대부분 그럴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어떤 면에선 실망감도 있고 기대감에 못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지루해지거나 아니면 지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떤 새로운 시도나 변화는 불안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마음의 출렁임으로써 생동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. 뭐 안정은 평화와 평안을 주지만은 지루해질 수 있고요. 어떻게 보면은 지루하지 않다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닌가, 삶의 활기가 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. 상대방에게 그 조용히 하라는 말이나 일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라든가 뭐 하던 대로 하라든가 뭐 이런 말은 이
삶에 있어서 좀 활력을 주지 못하고 좀 힘을 잃게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라든가 뭐 하고 싶으면은 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고 희망을 주고 뭐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삶에 활력을 주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고요. 그런 면에 있어서 비움 갤러리는 지금까지 전시했던 포스터나 이미지를 쭉 보면은 저 해마다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앞으로도 그런 꾸준한 변화를 가져가도록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자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오늘도 재미있는 일 만드는 희망 있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